받아 주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라 그래도 이렇게 흔들이 준비하면서 무대를 저도 기다렸습니다. 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했을 거야. 가운데 내가 방송했을 거야. 네, 우리 친구들이 그래.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미리 질문들을 주고 네,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자, 질문! 아까 여러 가지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추억을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첫 번째 곡이 마이크. 저도 어제 유프치였어. 괜찮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네네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요. 네. 이화인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네!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15년 됐지만 결국 이제 16년차 성우가 되었고요. 이제 거의 정말 레전드에 가까운 조상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네. 어떻게요? 또 제가 얘기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쭤보고 싶은 건 네네. 우선 성우분들께 성우분들께서 대학 축제 무대 성의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네. 저도 사실 뭐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나 게임 행사에는 꽤 그래도 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 왔을 때 대학 축제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근데 이제 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대학생이 돼서 저 어떻겠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축제에 영신 성우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여러 커뮤니티 SNS에 굉장한 네. 화제가 되고 또 멜론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올라왔다고. 아, 진짜요? 알고 계셨나요? 검색어 1위까지 올랐대요? 아 여러분들 복습하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도 달빛천사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항상 정주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예요? 아 그래요? 믿어줄게요. 그래서 성우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풀무늬 노래를 부르던 장면이 진짜 많이 떠올랐어요. 날개 펼쳐지는 그 장면 다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냥 그걸로 기억하세요. 저는 잊으시고 아무래도 네. 학우분들도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성우님께서 달빛천사의 최애 곡을 뽑아주시자면 어떤 곡이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되게 많은 곡을 불렀죠. 한 6곡 정도 불렀는데 오늘 그걸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네, 뉴퓨처 방금 부른 것도 있었고 이제 할 거예요, 나의 마음에 담아.
곡마다 되게 공을 들여서 녹음을 해가지고 사실 다 지워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달풍천사 외에도 어김치하게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혹시 짧게라도 다른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게 코난 명탐정 작품. 맛보기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집에 MR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불러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틀어주실래요? 두 번째 트 여러분 성원님과 함께 또 다른 날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랩이 웬 말입니까? 랩이 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 이름이 용신이라 네, 아마 제가 처음 막 이름을 알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성우 팬분들이 지어주신 그런 별명인데 아 정말 아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캐릭터는 이제 게임 캐릭터인데요. 뭐라고? 더빙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요? 뭐지? 맞네. 와 정말 이 얘기만 들으니까
많이 울먹이고 실제 좀 에이지가 많이 흔들렸어요. 울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저희 PD님한테 PD님 제가 너무 제가 감동받고 울컥하는 바람에 대사가 조금 흐트러졌는데 다시 녹음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냥 이걸로 더 좋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해도 더 좋게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냥 52편이 그렇게 쭉 끝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짧은 영상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봐도 약간 울컥해요. 네. 그래요. 피디님의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아, 예.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저한테 커플 봤어요. 관람하시면 안 돼요. 너무 떨린다고 솔직히 막 부담되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라고. 저 진짜 네. 좋았고 이제 네. 귀가 녹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요. 유아인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네. 뭐 정말 너무 특이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성우를 꿈꾸는 성우 전망생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성우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제가 노래도 불렀고요. CM송 가수 노래도 불렀고 그다음에 뭐 MC도 봤었고요. 리포터도 했었고 홈쇼핑에서 쇼핑호스트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사실 성우라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재능이 좀 남다르구나 그런 거를 어려서 이제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보고 막 이런 놀이를 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뭔가 목소리를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성우하니 그런 다른 일들에 많이 도전을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어린 나이에 그죠? 근데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성우이긴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와 또 나의 재능이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성우는 경쟁력만 생각하면 너무 치열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막 도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이 목소리로 연기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나는 이 일을 정말 평생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면 난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면 경쟁률 상관없이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간 딱 집중적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자기의 임계점을 알아본다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우가 아닐지라도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뭐 시행착오나 실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